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쓸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하시는데, 여리고 성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셀틈 없이 닫혀 있었다. 여러분, 닫힌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다른 말로 하면 드나드는 사람이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큰 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열수 없는 물셀 틈도 없이 닫혀 있는 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와 성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예를 이게 보시면요, 넘겨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 주었다라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미리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6장하고 7장을 딱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갈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6장에서 이제 함락해서 이제 쭉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거기는 성이 별로 인구가 많지 않아서 나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3천 명을 보내요. 그런데 결과가 그 아이성을 함락했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오히려 막 수십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매달려 있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6장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가 거기서 얻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멸하라.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멸하지 않고 일부를 숨겨둬요.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부시라 할때 어떻게 하죠? 다 쳐부시 그싹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해야 하네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겨둬. 똑같은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아말렉을 네 손에 붙여 주겠다. 손에 넘겨 주겠다. 그거는요, 축복의 약속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새로 깨달은 게 있어. 깨달은 게 뭐냐?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시험이다. 야, 축복이 시험이야. 여러분, 축복이 시험이라는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리고성을 주겠다는데, 니들은 가서 순종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 축복에는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어요? 시험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면은 뭐예요? 축복. 뒷면은 뭐야? 시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굉장히 많은데 오늘 도서관에서 쭉 성경을 다시 보다가 와 이런 비밀이 있었네. 깨달았어. 그동안 우리가 뭐 축복은 제가 많이 했던 게 축복은 따라서 축복은 사명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제 얘기가 아니고 오프라 윈프리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고난이 왜? 사명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을 많이 겪었으면은 그 고난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때요? 알수 있잖아. 체험할 수 있잖아. 뭐 어릴 때뭐 당했던 고난들 뭐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명이 되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 이걸 축복이라고 할수 있죠. 많이 가진 것도 또 뭐예요? 사명이다. 남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그걸로 무엇인가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는 그게 사명이다. 저는 이제 축복은 사명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저기 6장 지난번에 6장 하다 말았는데 다시 6장을 보다가 이제 7장을 넘어갔어. 잘 아는 말씀이니까. 7장을 넘어가서 딱 보니까 야, 이게 축복은 뭐예요? 시험이야, 시험. 다시 한번 들어서 축복은 시험이다.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줬거든요. 근데 축복을 저놓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막 축복이야. 확 신났어. 막, 좋아. 승리했어. 난리 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 축복을 가지고 뭐예요? 잘하나? 잘하지? 못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는 뭐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거기다가 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와를 줬죠. 가정을 이뤘죠. 내 뼈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 입장에서 혼자 있는 게 나아요? 하와가 있는 게 나아요? 하와가 있는 게 외롭지 않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하와라는 존재는 아담에게 뭐가 돼요? 뭐가 돼? 시험이 돼. 애초에 하와가 없었더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는 쉽지? 않았겠죠. 하와만큼 쉽지는 않지.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뭐가 돼요? 시험이 되죠. 또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하와가 있든 없든 그 안에는 에덴 동산은 뭐 마음껏 공짜로 일안 하고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선악과라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을 마음대로 살수 있지만 일주일을 마음대로 살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시험이에요. 너에게 자유를 줬어. 그러나 그 자유를 준 것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십일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자유야.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한 물질을 주시면서 십일조에 대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점령해서 마음껏 살아라 이러면은 시험이 없지. 그 안에 들어가서 싹다뭐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 이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시험이야.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부를 숨겨놓죠. 그리고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망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충분히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은
얼마든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을 이긴 게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 이겼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그 성을 여리고성 7일 동안 도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성이 우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성이 무너지니까 백성 그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그냥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지 않았더라면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다싹 멸하라는 뭐를 주셨어요? 시험을 딱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시험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통과한 줄 알았는데 아간이라는 저 때문에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 성에서 폭망하게 돼요. 아말렉을 싸워 이겼는데 나는 다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승리 뒤에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 그 시험에 어때요? 통과하지를 못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 들어간 게뭐 우리 힘으로 들어갔나요?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뭐야? 넘겨줬다. 넘겨줬다라는 거는 약속을 주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축복을 이미 줬다.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든 예언의 말씀이든 뭐 약속이든 모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부야, 조건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다. 조건부야. 맞아, 안 맞아요? 축복은 주죠. 그런데 그 조건부는 뭐가 들어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느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아래에서?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뭐 말씀을 뽑았다든지, 누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뭐 예언을 해줬다든지, 어떤 막 하나님이 막 어떠한 뭐 음성을 들려줬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막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인이고 약속이고 예언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실상은 뭐를 해야 돼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 약속이 잠깐은 이루어져. 축복이 잠깐은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날아가 버려요. 오히려 축복을 받았지만 더안 좋은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 은혜가 왔을 때, 이것을 시험으로 여기면 우리가 더 조심하게 돼. 믿으십니까? 더 조심하게 돼. 그런데 축복이 그냥 다된 거라고 생각하고 응답이 다된 거라고 생각하면 뭘안 해요? 조심을 안 해. 경계를 안 해. 주의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승리에 도취돼서, 성공에 도취돼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는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옛날로 또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여리고 왕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리고성 돌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근데 7장에 넘어가면은 그냥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모아다가 야, 니네 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라 이래요. 거기서 이제 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냐면 여기는 지금 여리고와 여리고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죠. 여기 아이성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7장에 가서도 이 뒤에 여호수아가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그 아간이라는 자가 그 진멸하지 않고 물건의 일부를 취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막 불같이 일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어. 여호수아는 몰랐기 때문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올라가 젖댕을 살피고 와라. 그리고 살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3천 명 데리고 올라갔다가 결과가 7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6명을 아니 아이 사람들이 아이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쫓아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쳐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충분히 여리고성을 뒤에 승리하고 이기니까. 아이성도 하나님이 당연히 주셨다고 뭐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착각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는 아이성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여호수아의 미스는 뭐죠? 하나님, 우리 여리고성을 주셔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아이성을 쳐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보든지 아니면 굳이 하나님이 아이성 쳐들어가라고 말을 안 했으면 굳이 아이성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이기니까 너무 어때요? 기뻐하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막 승리의 도취가 돼서 그냥 여리고성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이참에 그냥 싹 쓸어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욕심부리다가 가서 폭망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패배를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7장에 여호수아가 도대체 하나님 이게 왜 그런 일입니까? 예?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도대체 우리가 왜 패배한 겁니까? 알지도 못하고 막 하나님께 따져요. 도대체 우리가 그래서 뒤에 보면은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에 패배를 하면은 주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있을까? 막 여호수아가 원망하니 원망을 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아이성 가라고 했나요? 하나님도 할 말이 많아. 야, 내가 언제 아이성 가라 그랬니? 가라고 한게 없어. 언제 가라 그랬니? 지들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뭐한 거예요? 아이성에 쳐들어간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진노를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제 8장에 가서 8장 1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아이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장에 보시면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모든 군사들이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 아간 그 7장 마지막 절에 이제 아간 가족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올라가라.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아이 똑같아 공식이.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겨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8장 1절이나 7장 1절이나 7장 2절이나 똑같아요.
6장, 6장 2절이나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 그 확신을 갖고 쳐들어가면 이겨야 안 이겨요? 이겨. 아이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8장 1절에 보아라, 내가 아이왕과 아이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또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는 뭐라 그래요? 뒤에 쭉 넘기면 중간에 얘기하네요. 그렇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세요. 시작.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1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뭐예요?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뭐야?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뭐야? 안 된다. 이게 뭐예요? 18절이 이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여리고성이라는 뭐를 줘요? 선물을 주셔.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돌기만 하면. 돌기만 했죠? 자기들이 한게 뭐가 있어요? 괴를 메고 나팔 불고 한 바퀴 돌고 둘러싸고 소리 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제사장들 나팔수들 언약궤 뒤따라가서 나팔 불고 언약궤 돌고 한 바퀴 돌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 나팔을 불었어. 일곱 불나팔 들고 하루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는데 일곱 번째 날 이번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번을 돌게 했어. 그때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 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이미 뭐예요? 주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함성을 지르니까 바쳐질 것이다. 하나도 가져가지 마라. 이거 가져갔다가는 뭐가 임한다? 저주가 내린다. 그 대신 또 19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금. 그러니까 이제 다 멸해야 돼. 진멸하는 게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고 건들지 말고 싹 없애라. 근데 금은 청동, 철, 이 보물들은 구별돼서 하나 여호와의 금고에 어떻게 드러내.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20절.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고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렀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 성으로 들어가 그들은. 보세요. 그냥 함성만 지르고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 함성만 지르니까 성벽이 그냥 어떻게 무너져? 이건 완전히 기적이죠. 그래서 이거세요. 어떻게 함성과 나팔만 가지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나팔 부르고 와 하고 함성 지른 것밖에 없어.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단독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냥 성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뜨려 준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2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 안에 모든 것,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기까지 칼날로 싹 어떻게 해요? 왜? 그래서 이번에 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싹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진멸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소, 양.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소, 양 귀하다고 남기면 안 돼. 싹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진멸해야 돼. 22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몰래 잡히고 왔던 두 사람에게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의 모든 집안을 이생 라합의 집은 어떻게 죽이기로 했어요? 살려주기로 약속해요. 이들은 살려줘.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들은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만 일가 친척들만 살려주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24절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싹 불태웠어. 또 은금, 청동, 철 그릇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넣었어. 잘했어, 안 잘했어요? 잘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의 핵심은 뭐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뭐를 했어요? 명령을 줬어. 근데 그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오늘날로 보면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 뒤에 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가 있어. 야, 여리고성 줄게. 공짜로 줄게. 그냥 돌기만 해. 나팔 불어. 한게 뭐가 있어? 뭐 싸우기를 했어요. 뭐 벽에 금을 냈어요. 뭐 벽에다가 뭐 망치질을 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냥 맨 생벽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은혜인데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해서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진짜 하나님이 거저 주신 뭐야?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뭐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있어요, 없어요? 한게 없어.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거저 주셨어. 그러나 그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값싸게 여기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살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거,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갈라지는 게 인간이 한게 뭐가 있어? 뭐 우리가 뭐 물길을 뭐 갈랐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요, 우리가 한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따라합시다.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어떻게 여겨요? 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언제든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여겨. 언제든지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 거저 주시는 애. 그리고 우리는,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 그렇게 뭐 무슨 허리케인처럼 뭐 미국은 뭐 해마다 허리케인 오잖아요. 집에다 날라가 버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일본에 이번에 지진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막 집이 다싹 무너져 버리고 뭐 7층짜리 막 건물이 막 쓰러져 버리고 다 집이 막 초토화되고 막아 2월 달에 봄방학에 지금 뭐 일본 여행 가기로 해서 막다 취소한다고 그러고 겁난다고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살지만 그 나고야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 그 사모님이랑 자기들도 그 이번에 지진의 진동이 느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거기는요, 그 나고야 선교사님 있는 그 집은요, 그 해수면보다 집이 낮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해수면보다 집이 이렇게 저지대야. 그래서 혹시나 쓰나미가 불면 싹 잠겨버리는 동네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여기는 이 바다보다 이렇게 뚝이 있어, 뚝. 뚝이 있고 자기들은 그, 예? 거기가 좀 집값이 싸. 그래서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온 거야. 바다보다 낮아.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갈릴리 가잖아요? 갈릴리가 그 마을 있는 데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수면, 그 기본 해수면이 여기고 이제 내리막길이 쫙 있는데 이제 그 내리막길은 원래 해수면보다 뭐예요? 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낮아.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문제 없지만 예를 들어 바닷물이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잠겨버리는 거야. 잠겨버려.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 목조야. 우리처럼 이런 막 돌, 시멘트가 아니라 목조, 목조. 이번에 딱 무너진 집들에 나무, 나무집들, 나무집들. 나무집들이 많아요,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가면은 불편한 게다 현금을 써. 그래가지고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수수료다가 되지 카드로 해버려. 아이씨. 동전이 막 한무대기 생기니까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서 아이씨, 그냥 카드로 다 해버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현금 써. 나만 카드 쓰고, 카드 쓰면 우리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카드 쓰면 그게 끝이잖아. 근데 우리 옛날에 초창기 카드 나올 때 사인했거든요, 종이에다가. 거기 지금도 그렇게 해요. 영수증에다가 사인. 아, 귀찮아 죽겠어. 사인하래 또. 두 장인가 해야 돼. 한번 쓸 때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 일본이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선진국이 왜 카드 안 쓰고 말이야. 현금 쓰고 있냐고. 다 현금이야, 사람들. 다 현금. 그런데 그래. 옛날에 쓰나미가 나고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면 전기가 끊겨. 그러면 갑자기 내가 마트에서 뭐 사야 되는데 카드만 가지고 결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전기가 통신이 안돼 버리면 결제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런 한번본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현금 쓰고 웬만하면 다 뭐예요? 카드인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돼 있어. 다 현금을 쓰고 현금 없을 때 기본이 현금이야. 그래서 어딜 가도 다 현금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왜 현금을 쓰죠? 카드나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기가 안될수 있고 인터넷이 안될수 있고 결제가 안될수 있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이 없어. 그냥 항상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지진이 있을 수 있고 쓰나미가 올수 있고 집이 무너질 수 있고 그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 버리면, 아니 뭐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면은 그냥 여리고성 다 무너져 버리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여리고성 다 무너졌는데 뭐 이렇게 굳이 진멸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여리고성 그냥 공짜로 무너뜨려 주시는데 그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너무 좋게 여긴 나머지, 잘 보세요. 하나님 뭐 공짜로 모든 걸다 해주고, 막, 거저해주고, 막, 선물을 그냥 막 주니까, 그것에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시험과 이 조건부, 이, 너희가 가서 싹 다, 뭐 하라 그랬어요? 응? 싹다 진멸해라고 했던 그 진멸을 뭐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왜? 뭐에 도취돼서? 여리고성 무너진 거에?
그냥 도치가 돼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져서 난리 났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 가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소, 양, 예를 들어서 다 얘기했죠. 싹다뭐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진멸하라는 거에는 신경을 써왔어요? 안 쓰는 거야. 이게 시험이야. 그런데 다 통과했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래서 라합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아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여호수아도 막 도취됐어. 이순신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만 이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게 돼.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가 뭐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여호수아가 너무 신나니까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뭐한 거야? 다 했어야 했어요. 다 했잖아. 싹 진멸할 거 진멸하고 기생라합과 그 가족은 어떻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대한 할수 있는 거뭐한 거예요? 다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마라. 저주받게 될 것이다. 막 자기가 막 신나가지고. 막 장자를 잃고 막 내릴 것이다. 막 도치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7절 봅시다. 시작.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생각해 봐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잖아.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들은 가서 뭐 하기만 한 거야? 진멸하기만 한 거야. 걔네들이 도망갔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리고성 무너진 거에 이 여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과 왕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만 다 군사들과 이 사람들은 싹다 도망가고 도망 안간 애들만 뭐한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쉬워 어려워? 쉽죠. 적들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 하기만 한 거예요? 에? 순종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7장 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뭐요? 손을 댔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일부러 어떻게 해요? 취했어.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어나요? 불같이 일어났어. 이게 무서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충분히 이 시험을 다 어떻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통과하고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정확해. 유다 지파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아간을 그냥 아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지파, 무슨 증손, 무슨 손자, 누구의 아들, 구체적으로. 아간이라는 자가 결국은 순종을 했어, 안 했어요? 순종을 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자는 그 시험에 통과했어, 못 통과했어? 못 통과한 거야.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왜? 몰래 숨겨놨으니까. 어떻게 여호수아 다 알겠어?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불가. 그게 봐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어. 다 진멸했어. 그리고 막 여호수아의 명성은 막 대단해. 막 난리 났어. 막 여호수아는 막 신나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참에 뭐야? 아이 성까지 그냥 다싹 쳐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누구의 생각이야? 여호수아야? 혼자 생각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불같이 일어났어.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다고.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지금 막 정탐꾼 보내고 아이성 쳐들어가자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 그거 왜 쳐들어가냐? 지금 니들이 그거 지금 쳐들어갈 때냐? 하나님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뭐 여호수아가 잘못한 건 없어. 왜? 아간이 잘못한 건 여호수아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제가 이제 오늘 묵상을 해보면서 뭐냐면 여호수아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인 근처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살피고 와라.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살폈습니다. 보세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승리에 모여가지고 막 도취돼가지고 여리고성을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아이성도 뭐할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수아에게도 잘못이 있어. 뭐가 잘못이죠? 아이성 정탐꾼을 누가 보낸 거야?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제 말은 아간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간도 뭐 잘못을 보면서 온 가족이 돌맞아 쳐죽이게 되지만 여호수아도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가 잘못이에요? 아이성 쳐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했어야 돼? 물어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랬겠어? 가라고 할 리가 없지. 그럼 하나님이 가지 마 이럴까요? 가지 마라고는 또안 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내가 아이성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보통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순종했습니다. 싹 다, 멸하고, 기생 라합은 살리고, 또 금은동은 여호와의 금고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 할거 우리 완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성 쳐들어 갈까요? 이거 정탐꾼 좀 보낼까요?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뭐 했어야 돼? 상의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뭐 주세요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딴에 그냥 찔러본 거야.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정탐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 앞에서 보세요. 여호수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여리고성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막 자자해. 여호수아의 인기가 어떻게 된 거야? 막 하늘을 찌르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교만해질 만해요, 안 해요? 교만해질 만하지. 하나님이 여리고성 보낼 때 정탐꾼 보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을 예전에 민수기에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정탐꾼은 지금 누가 보내? 에? 누가 보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정탐꾼 보내는 거 누가 명령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야지.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룰을 범하는 거야. 봐봐요. 이미 앞에서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정탐꾼 보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경험했잖아.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뭐야? 정탐꾼을 보내겠지라고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야. 근데 옛날 같으면 얘네들이 우리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엔 또 뭐라 그래? 이번엔 뭐라 그래? 우리가 뭐야? 걔네들은 숫자가 적어서 2, 3천 명만 데리고는 뭐야?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게 시험이야, 시험. 만약에 얘네들이 아이성이 가나안보다 더큰 민족이고 막 골리앗 같은 막 그런 민족이었으면 얘네들이 이런 소리 했겠어요? 아이성은 숫자는 적은데 애들이 다 거인이고 다 골리앗 같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럼 또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문제는 뭐예요? 이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습니까? 안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도 아이성 들어갈 때 똑같이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 아간이 잘못한 거에만 우리는 초점을 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할 때 여러분 아간과 같이 뭐 하다가 불순종하다가는 온 가족이 다 돌맞아 죽습니다. 초점을 어디다 둬? 아간에다 둔다고.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아간이 범죄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게 여호수아 잘못이에요? 여호수아 잘못은 아니지. 아니 어떻게 아니 목사가 뭐 목사로 말하면 온 가족의 가족 성도들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너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지 착한 짓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쫓아다니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이 잘못한 게 여호수아의 책임은 아니야. 물론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거야. 여호수아의 잘못은 뭐예요? 여리고성 승리에 뭐가 돼서 도취돼 가지고 아이성 정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뭐한 거야? 그게 교만이야. 오늘 이 7장의 메시지는 제목은 아간의 죄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죄야? 여호수아의 죄야. 왜? 이 앞에서 봐봐요. 이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무슨 저주를 내래? 웃겨요, 안 웃겨요? 이거는 누가 말해야 돼, 원래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야지. 근데 하나님 이런 말 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막 저주를, 지가 저주를. 장자를 잃고 막내를 잃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 말이 그냥 뭐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 정탐꾼 보내. 아니 하나님이 언제 정탐꾼 가라 그랬어? 언제 아이성 쳐들어 가라 그랬어?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어땠어요? 아간 때문에 진노가 분노가 하나님은 열받아서 화가 이따만큼 났는데 여호수아는 뭐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정탐해 쳐들어가. 아마 여호수아는요 이 정탐꾼들이 아저 성에 가서 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승리에 도취돼서 뭐할 사람이야? 야, 니네 지난번에 몰라? 안 들어갔다가 우리 망했잖아,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조건 뭐야? 정탐꾼 보냈어도요 여호수아는 들어가고도 남아 40년 뺑뺑이 돌아서 졌잖아, 망했잖아. 그러니까 정탐은 그냥 말 그대로 정탐이고 어차피 쳐들어가. 왜? 이미 여리고성에서 뭐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죠? 축복은 무엇이다? 시험이다. 축복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것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은 내가 한게 아니야. 여호수아는 잘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쳐들어가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혹시나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아이성을 쳐들어갈 게 아니라 자기들 민족들 중에서 혹시나 몰래 숨겨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돼? 찾아내거나 다 순종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그런데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아이성 쳐들어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정탐꾼 보내고 막 쳐들어가라 그러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명령을 해버려. 그러다가 폭망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본 거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데 안 물어보고 지가 마음대로 한 건요 다 져요. 사무엘상에 보면 망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승리했더라도 승리에 뭐야? 도취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고 거기에 교만해 있지 말아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뭐다? 시험이다. 야곱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뭐예요? 형 에서로부터 사는 거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몇십 년을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야곱의 소원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뭐예요? 구원받는 거. 형으로부터 용서받는 게 꿈이야. 이게 소원이야. 야곱아, 네 소원이 뭐냐? 아,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녀. 제발 형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이 환도뼈를 탁 치게 쳐가지고 야곱을 그냥 그지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쩔뚝쩔뚝하게 해서 에서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 용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용서를 받아. 그 축복을 받은 거야? 응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응답 받아. 근데 그 뒤에 야곱이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이건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의 장소.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 거기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화가 나서 형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싹 멸했다가 완전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야곱은 그때부터 인생이 몰락하게 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오히려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안 돼. 왜? 나는 야곱에게 뭐예요? 응? 형이 나를 살리는 게 목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찾아오는 시험은 다 망해버린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처럼 돼버려. 아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뭐예요? 그냥 생각해버려.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도 깨닫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보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 아이성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해봤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폭망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죠. 그러니까 승리하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모든 일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리고성은 쳐들어갔을 때 다 진멸하라 그랬죠? 아이성은요 가서 또 너희가 진멸하지 말고 니들이 가져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요? 반대로 행해 하나님이요. 나중에 다윗에게도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우리가 자기만의 어떠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의지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했지? 그건 내 생각이야.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지.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 과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그러면 기다려야 돼. 아이송 쳐들어갈 거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쳐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에? 그러면 아간이 범죄도 얘기해 주겠지.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아간 이 아이성이 쳐들어갈 거 하나님 대답 안 해. 침묵해 버려. 그럼 하나님 침묵했다는 거는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지금 아이성을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응? 백성들을 모아놓고 혹시 너희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 있지 않냐 물어봤어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축복은 시험이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축복을 시험으로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나 물어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도 여호수아는 알지도 못하고 아이성 쳐들어가자고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소서.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긴장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애를 아버지여 이것을 잊지 않도록 거저 주시는 애를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승리에 도취됐어. 축복에 도취됐어. 시험에 쓰러 넘어지지 않도록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에 방만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호수아가 인기에 도취됐어. 승리에 도취됐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폭망하는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여호수아와 같이 않도록 하나님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끌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떠한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우리가 새해에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조건부로 시험으로 다가옴을 알게 하소서.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간의 자유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교만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돼서 인기에 도취돼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는 실패하고 말고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됐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더 긴장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뜻을 이뤘다고 내가 잘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잘하게 하소서. 축복받은 이후에 더 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순종하게 하소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움직이게 하시고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살피며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됐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여 주여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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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음성을 듣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을 때 그에게는 실패가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을 뒤따라가게 하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만을 쫓아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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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 주여 주여 우리가 여호수아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하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움직이신 것처럼 제자들이나 귀신들이나 그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이끌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2024년이 하나님 축복은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됐을 때 축복이 왔을 때 교만에 빠지거나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현정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말씀 카드 나눠드릴게요. 어려 오세요. 내가 새벽에도 우리 반석 권사님하고 우리 이재동 권사님 나눠드렸는데 가족들 거 다 뽑아가세요. 본인 거 하나 먼저 뽑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남편,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지유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무엇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 서유리, 너희 말씀 장난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너희를 창대하게 너희에게 내 언약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박수. 네, 이제 잘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말고 1, 2, 3, 4 잘 기억하시죠.